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자로 움직일 수 있네요. 씨바죠. 내 이름이. 좋아요. 가도록 할게요. 아까 간 거 간 그대로 가면 되겠죠. 어이 어이,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아니네. 뭐야, 무시하는 거야?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대구. 정말 시끄럽네. 조금 조용히 해줄래? 빠르체. 뭐야, 괜찮잖아. 시바의 그 찡그른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말이야. 지금 이래야지, 안 그래? 정말 어째서 이런 게 악마인 거지. 어라, 혹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렇게 여유 부리면 영혼 가져갈 거라고. 가져갈 수 있다면요. 농담이라니까. 지금 네가 죽으면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꽁에 있는 건데? 아니, 그 아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본 적이 있다니, 너 드디어 도망났냐? 그러지 말라고. 그 레이라는 아이하고는 오늘 아침에 만났잖아.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다음 무슨 의미인데? 이젠 됐겠지. 빠르체, 가자. 악마인 네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준다면 귀찮아져. 알겠습니다요. 네, 악마의 계약자네요. 가겠습니다. 쭉 가면 되죠? 아까 어떻게 갔더라? 어차피 갈림길에 한 번밖에 없었어. 좋아요. 여기서 만났었죠? 내가 레이어 만나는 건 분명히 오두막에 있던 곳이었지. 이 오두막 엄청 낡았는데 잘도 붕괴되지 않았네. 어쩔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갈래? 잠깐, 어째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어? 아니 설마 바르체가 스스로 들어가 보자고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뜻밖이군. 하지만 정말 드문데,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딱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기분이라고 할까? 단순한 변덕이지. 뭐 네가 그런 의욕이 있다는 건 고맙지만, 하지만 지금 저 오두막을 지금 찾아봐도 아무런 의미는 없을 거야. 그보다도 지금은 북쪽 저택으로 가야 해. 오케이, 좋아요. 악마 성격 마음에 들어. 여기서 이쪽으로 갔었죠? 좋아, 찾았다. 문이 열려있어. 꽤나 녹슬어있어. 바르체, 여기에 온 적 있어? 뭐 그렇지, 악마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그래서 안은 어떻게 되었지? 아, 있다 있어. 인간의 기척이 느껴져. 아무래도 한 명인 듯한데, 그 레이인지 뭔지 아니야? 다행이다, 무사한 모양이네. 글쎄, 어떨까? 무슨 말이야? 이 저택 악마가 엄청 많아. 게다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양이야. 뭐라고? 지금으로선 레이가 무사한 모양이지만 꽤나 위험한 것 같은데. 가자 바르체, 일 시작이다. 뭐? 보상도 없는 악마 사냥하려고? 보상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중요해. 가자. 좋아요. 멋진 남잔데? 이런, 가버렸네. 정말이지, 일만 시작하면 불탄다니까. 정말 피는 못 속이는군. 그래, 무슨 뜻일까요? 의미 있는 얘긴데? 뭐야? 아, 다시 여자애 레이로.
세이브.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어디로 가야 될까? 까까까까. 어? 갇혀버려, 스스로. 아닌데? 뭐지? 전혀 변화가 없어, 집안이. 역시 이쪽인가? 어머, 가구를 움직였다. 가구일 움직였다. 어라, 이 석상 이런 곳에 있었나? 아니, 그런 곳에 없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닌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단서는 없는 것 같아. 움직였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없기는. 한 번 더 봐봐. 또 움직여. 아니네. 어라? 아하, 뭔가 바뀔 거야. 이 그림은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걸까?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내려가봐. 아, 미치겠다. 아, 왜 깨진 거야? 깜짝 놀랐잖아. 어째서 부서진 거지? 아, 화병 안에 열쇠가 들어있어. 지하 열쇠를 손에 넣었다. 지하로 오란 소리네. 대놓고. 지하 어떻게 가는데? 이 공은 어째서 빛나는 걸까?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데. 나와, 앞으로. 앞으로 나와, 움직여. 왜 안 움직이냐? 쟤네들 왜 안 움직이지? 아니, 아까 움직였었잖아. 어우. 무서워. 아, 액자 열쇠 구멍이 있어. 혹시 지하 열쇠를 사용했다. 좋았어. 좋긴 뭐가 좋냐. 깜짝이야. 야, 난 화분 깨진 게 더 놀랐어. 계단? 여기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어째서 지하 같은 게. 왠지 무섭네. 야, 큰 소리 하면 안 돼.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갈 수밖에 없어. 어머, 야, 가구에 따라와. 여기도. 왠지 이런 그림이 많은 것 같아. 얘네들 다 악마야. 딱 봐도 그런 느낌 들지 않니? 좋아. 괜찮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무언가 빛나는 물건이 보이는데 손이 닿질 않아. 누구의 초상화일까? 가보자. 닫혀있어. 열리지 않아 잠겨있는 모양이야. 열리지 않아 잠겨있는 모양이야. 열리지 않아 잠겨있는 모양이야. 어머, 뭐지? 출구는 여기가 맞는 걸까? 지금은 갈 수 있는 곳이 이 길뿐이라 생각하지만 어쩌지? 왠지 무서워졌어. 약한 소리 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래, 약해지지 마. 이 앞이 출구였으면 좋겠는데. 참 어린아이의 희망사항에 불과해. 그런 거 그럴 리가 없잖아. 뭐지? 뭐야 이거? 싫어! 왜? 뭔데?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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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여기 또 뭐야? 아파라. 누군가에게 밀쳐졌어. 힉! 싫어! 어머!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밖으로 못 나가게 됐네. 싫어, 부탁이야.
여기서 내보내줘. 부탁이야. 무서워, 무섭다고. 할아버지. 어머. 뭐지? 야, 쟨 저기로 다닐 수가 있네. 어, 끌어안았어. 무서워, 무서워. 돌아가고 싶어, 이런 곳은. 이제 싫어. 위로해주는 거야? 고마워. 어머. 그럴 때가 아닐 건데. 미안해. 갑자기 울어서 깜짝 놀랐지? 출구를 찾아야 해. 할아버지도 걱정하고 계실지 몰라. 계실지 몰라라니. 걱정하고 있지, 당연히.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나 나갈 수 있겠지? 고마워. 네 덕분이야. 대사가 너무 많다. 좋아. 세이브부터 하자. 어, 무서워요. 악마야. 방금 악마였어. 피가 묻어 있고. 오늘은 세 사람의 잠시만요. 오늘은 세 사람을 손에 넣었다. 그 무엇도 좋은 소재. 굉장히 아름답다. 하지만 생각대로 진행되질 않는다. 재빨리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나에게 있어선 조금 더 긴 머리카락을 원했다. 또 표준 상태가 아주 나빴는지 하얀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 역시 이대로 가두기엔 무리가 아닐까. 자, 세 사람을 손에 넣었는데요. 좋은 소재의 아름다운 사람 셋이에요. 아까 그 할아버지의 친구란 사람이, 40살 친구라는 사람이 사람을 연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잘랐다. 생각들한테 머리카락을 잘랐다. 누구의? 조금 더 긴 머리카락을 원했다.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거겠죠. 보존 상태가 나빴는지 하얀 피부가 칙칙하게 보인다. 보존 상태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들을 가둬놓은 모양인데. 이건 주사기. 붉은 액체가 들어있어. 붉은 액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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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이젠 버틸 수 없어. 이젠 견딜 수 없어. 이젠 죽어줬으면 해. 어째서? 어째서 내가 이런 거를. 그 남자는 나를 속였다. 그 남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남자는 내 몸을 쇠사슬로 묶고 머리를 자르고 몇 번씩이나 내게 주사기를 놓았다. 아파, 괴로워, 고통스러워, 가슴이 불탈 정도로 욱신거려. 도망치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눈앞에 빛에 닿고 싶어. 아, 네. 감금당한 상태로 고문당하고 실험체로서 지내는. 죽여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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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커튼 뒤에 뭔가 있어. 중앙복도 열쇠. 어, 저 힌트구나. 어, 무섭다. 근데 진짜 무섭다. 아, 그러니까 이 마루타 같은 거죠? 마루타. 이 검은 진짜 검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생체 실험. 어머. 마법소사. 놀랍다. 어머. 어머. 오. 나 아까부터 궁금한 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일까? 어? 자,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 여기 열 수 있는 거겠죠? 이 열쇠, 여기 열쇠인가? 중앙 통로 열쇠를 사용했다. 아하, 놀랬잖아. 아, 식물에 눈이 달렸어. 가운데 피는 뭐야? 뭐냐 너? 이쪽을 보고 있어. 기분 나빠. 이건 식물인가? 역시 캡슐 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평생 아름다운 그대로. 게다가 평상시에 내 곁에 있어주기 위해선 이제부터 여러가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곧바로 사랑하는 내 아내를. 이거 그거 같다. 그거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 캡슐 안에 넣어두는 것. 평생 아름다운 그대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죽은 여자를 평생 아름답게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잡아서 피부를 이식하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을 이식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거 스토리 나오는 건 거의 뻔하거든.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죽은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서, 혹은 죽은 아내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상태로 놓기 위해서 시체지만 그 시체를 계속해서 꾸미는 거야. 산 사람처럼 대우를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피부가 부패하니까 여자들을 잡아서 피부를 이렇게 이식하고, 내 머리카락도 좀 더 찰랑찰랑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식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어서 읽을 수가 없겠어. 오늘은 식물 실험을 해봤다. 성과는 매우 좋았다. 이전의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었기에 그녀의 눈만 받아두기로 했다. 내가 만든 약을 섭취한 식물에게 그 눈을 이식하니 식물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 듯하다. 정말로 흥미로운 데이터를 얻었다. 거봐, 이게 그거라니까. 지금 이 남자가 연구하고 있었던 게 그런 거예요. 그 산 사람의 어떤 신체를 이식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내를 예전의 모습 그대로 되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식물에게 이 피험체라고 하죠. 생체 실험 당하는 여자 피험체의 눈을 이식을 하니까 식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눈을 받아들여서 눈이 땡글땡글 돌아가게 된 거죠. 놀랍다. 더 읽어봐야지. 오늘은 탈출하려던 여자를 발견했다. 아아, 분명 마을에서 가져온 여자였었나? 같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속삭이니 간단히 넘어온 여자였다. 좋은 상품이지만 성격에 약간 문제가 있다. 기가 드세고 자기 멋대로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랑한다고 말해 라고 요구해오니 곤란한 것이다. 이번에 도망치려고 했던 건 그걸 거부한 것 때문인가? 어쩔 수 없지. 잠시 쇠사슬로 묶어두도록 하자. 자, 어디 봐봐요. 탈출하려던 여자가 있었어. 이 남자가 같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같이 오지 않겠는가 하고 속삭였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귀에다 대고 우리 같이 내 저택으로 가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온 거야. 근데 이제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요구를 해온대. 도망쳤대. 쇠사슬 묶어둔대. 그런 거군요. 네, 더러워져서 읽을 수가 없겠어. 이건 뭔데? 야,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냐? 가운데 게 왼쪽 가봐. 아, 이건 뭐야? 갈수록 이상해지네. 책이 떠있어. 펜이 멋대로 움직여. 야, 그리고 이거 니네 할아버지에 있는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다. 이 그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러지 마. 이 그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뭘까? 시들었어. 야, 바지가 뭐야 이거? 이거 왜 생긴 거야 도대체? 나가. 여기 세이브. 저건 뭐야? 어머나! 소름 끼쳐.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트레스, 죽어 아름다울지도. 이 저택의 석상은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네. 이건 뭐냐, 얘는? 이거 왜 깨졌지?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야, 이 곰은 테디베어? 어머! 이 저택의 성세 모두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네. 그래요. 그래. 좋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지, 지금. 쟤랑 만날 수도 없고. 그래, 좋았어. 세이브 하고요, 잠깐 영상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